아파트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날 신기호 시장은 지지 정보 타운 공공주택 개발 사업 북도 47호선 과천에서 공공택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 당시 과천시장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민들을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아마 그 과천 지식 정보 타운의 예상 분양가가 한 평당 한 2,500만 원 될 것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었고 시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하고 그 건설사하고의 사전에 뭐 이런 관계가 있었지 않냐라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는 업체가 제출한 분양가 산정 서류를 토대로 지자체가 위촉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데요. 이런 심사 절차를 밟기도 전에 시장이 분양가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들 심사 결과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됩니다. 평당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몇 억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문제이죠. 그 내역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양가 심사에 대한 의혹이 커지던 상황. 뜻밖의 제보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분양가 심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과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제보가 있었어요? 네. 분양가 심사위원들에 대한? 네. 아파트 건설 현장에 방문했던 한 시민의 제보.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할 건설사 직원 자신이 분양가 심사위원이었다고 말하는 걸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해서 그 내용을 듣자마자 5분 내로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그 심의위원들 대략의 직업 내용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오픈하라고 했었는데 금호와 대우 시공사 분들이 명단에 직접 사업 주최자들이 들어와 있으셨고요. 오, 되게 좀 놀라셨겠네요. 오, 이건 정말 그 멘붕이었죠. 시의회의 조사 결과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사 두 곳의 직원이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사 받아야 할 건설사가 거꾸로 심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 직원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분심위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납득하기 힘든 구조죠. 셀프 심사. 분양가를 심사 받아야 할 건설사 임직원이 대체 어떻게 심사위원이 될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 왜 그때 들어갔냐, 뭘 짜고 하려고 그랬지 않느냐 의혹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진실은 아니고요. 예. 진실은 아니고 이게 지금 뭐 어디 내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의혹은 하나도 없고 그건 진실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감하게 반응할 일이 아니라는데요. 또 다른 건설업체에 다시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만나려 했지만 전화 통화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 전체의 줄거리가 예. 그냥 과천하고 전혀 관계 없을 때 심의원 됐었고 예. 과천하고 연관이 됐을 때 사직하고 나왔어요. 그게 다예요.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선정된 이후 금호산업이 공공택지 아파트 사업자로 선정돼 심사위원직을 사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금호가 그 과천시 그 아파트 사업에 들어가신 게 17년 8월 이후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무슨 자꾸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것 같은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요. 여 건설사 있는 사람이 다 비리 집단들입니까? 아 그렇게 했으면 공식적으로 뭐 기소를 하든지 검찰에 수사를 하든지 하세요. 그럼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금호산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시점이 언제인지 당시 기사들을 검색해봤습니다. 금호산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건 2016년. 해당 임원이 분양가 심사위원이 되기 1년 전입니다. 제가 날짜를 좀 보니까 2016년에 그 금호산업이 선정이 됐고 상무님이 그 분양가 심사위원이 된 건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요. 만약에 그러면 네. 제가 비리가 있는 겁니까? 뭐 한 1, 2년 전에 있었던 얘기 있는 거 PD님 거꾸로 내가 여쭤보면 PD님은 날짜 있는 대로 다 기억을 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정말 내 양심에 물어봤을 때 그게 의도성으로 갖고 거기에 들어갔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